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버전의 새로운 정보가 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출 정보에서 언급됐던 것들이 완전히 똑같이 들어맞았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라이벌이라고 알려진 호브 외에 두 명의 라이벌이 또 등장했는데요. 바로 곱슬머리 캐릭터인 비트와 귀여운 외모의 마리입니다. 비트는 포켓몬 배틀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그런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실력을 갖췄고 가라르 포켓몬 리그 위원장인 로즈에게서 추천장을 받아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챔피언을 목표로 하는 한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듯 하다고 하니 뭔가 사연이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 역시 주인공처럼 다이맥스 밴드를 차고 있어 나중에는 주인공과 다이맥스로 한판 뜰 것 같고 존댓말 캐릭터라는 점에서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덕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라이벌인 마리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트레이너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라르 지방의 챔피언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귀여운 외모와 냉정한 시합 운영 능력 때문에 열광적인 팬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리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쫓아다니는 사생팬까지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중2병이 크게 왔는지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고 자켓은 펑크 스타일이지만 안은 또 원피스라서 독특한 패션 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것을 봐서는 엄청난 츤데레일 것 같네요. 두 캐릭터 모두 스토리와 연관이 있을 것처럼 소개됐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에서 정말 많이 마주칠 것 같은데요. 주인공 주변에 이렇게 3명의 라이벌이 있는 걸 보니 서문 버전의 하우, 글라디오, 릴리에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또 잘 나와서 많은 팬이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게임 안에서도 라이벌, 특히 그 중에서도 마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작품의 새로운 악당 집단인 옐단입니다. 옐단은 체육관 챌린지를 위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주인공 일행을 방해하는 골칫덩어리 집단이지만 마리가 포켓몬 배틀을 할 때는 응원 나팔과 마리가 그려진 타월을 든 조물애기들이 응원하러 달려오며 최종 목표는 마리를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다양한 악당들과는 너무나 다른 콘셉트라서 폭주적이었던 사람들이 아이돌에 빠져서 건전한 취미를 갖게 됐다는 일화가 생각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건전한 팬들과는 달리 옐단 호텔을 점거하거나 교통수단을 빼앗고 배틀 중에 야유를 날리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챌린저들을 방해하는 못된 짓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새로운 라이벌과 악당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유출 정보와 완전히 똑같은데요. 다시 확인해보면 이들의 이름까지 완전히 맞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엘단이 마리를 쫓아다닌다는 것과 비트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유출 정보를 처음 봤을 때는 악당이 라이벌을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어서 믿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옐단의 경우 유출 정보가 알려졌을 때 전설의 포켓몬인 자마젠타, 자시안과 함께 세계 3원색을 담당하는 옐로우를 상징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포켓몬 위원장이면서 너무나 악당처럼 생긴 이 아저씨가 흑막일지, 그리고 유출 정보에서 언급된 악의 전설의 포켓몬이 이터노투스도 이들과 연관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옐단의 보스도 나오지 않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출 정보에서 언급된 또 다른 정보도 공개됐는데요. 바로 가라르 지방에서만 발견된 새로운 리전폼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 처음 등장했던 귀여운 앙증너구리 포켓몬이었던 지그재구리가 가라르 지방에 정화하기 위해서 변하게 된 이런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원래의 지그재구리와 달리 가라르 폼은 눈이 충혈됐고 반쯤 감긴 채로 혓바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호연 지방이 아닌 가라르 지방에서 어떤 나쁜 짓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지그재구리 원래대로 빨리 돌려주세요 제발! 지그재구리는 원래 호기심이 강해서 눈에 비친 여러가지 것들의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걷는다는 설정이 있는데 가라르 지방에서도 침착하지 못하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원래의 습성 때문에 초원이나 숲, 마을 등 가라르 지방 여기저기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적응하면서 성격이 바뀌었는지 호전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이나 포켓몬에게 돌진하여 도발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포켓몬 사이에서는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은 행동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발을 해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지구재구리에게는 불만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시골 같은 호연지방에서 이사와서 진짜 못된 것만 배운 것 같네요. 확실히 좀 정하기 힘들지만 지구재구리에 지나친 지꾸리는 괜찮겠죠? 가라르폼 지구재구리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꾸리에서는 적응하는데 실패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기다란 혀를 내밀고 있는 건 진짜... 그래도 3세대 이후에 잊혀졌던 포켓몬을 이렇게 리뉴얼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런 디자인도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꾸리는 원래 시속 100km가 넘는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스피드 마니아이지만 직선으로밖에 못 다니는 즉각 바보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 가라르폼 지꾸리 역시 시속 100km에 달하는 스피드로 달릴 수 있고
이 속도를 이용해 몸통 박치기 등의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돌진 마니아 같은 특징 때문에 가라루폼 직구리는 분노나 고민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며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도 개의치 않고 싸움을 건다고 합니다. 약간 시골에 살던 착한 아이가 도시로 올라와서 성격을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확실히 새로운 모습도 적응을 하면 또 직구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문 버전에 등장했던 리전폼 꼴의 레트라의 느낌이 나는데요. 놀랍게도 리전폼 직구리는 얘들과 달리 새로운 진화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와, 3세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진화체라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미쳤어? 이게 뭐야? 날름거리는 혓바닥은 직구리에서 적응을 겨우 했지만 이족보행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게다가 마치 폭주족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직구리의 진화체의 이름은 가로막구리이며 돌진이 주특기인 직구리의 특징을 벗어나 정지 포켓몬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지방에 비해 동종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이런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진화해서 가로막구리는 이제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미친 스피드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격의 기점을 마련하는 블로킹이 주특기가 됐는데 먼저 공격하지 않고 상대를 도발하여 공격을 유도한 다음 팔을 교차해서 공격을 막는 블로킹으로 맞받아친다고 합니다. 포켓몬 기술 중에는 블로킹이라는 이름의 기술은 없지만 가로막구리의 주특기가 이것이라고 하니 뭔가 새로 생겨난 카운터 기술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손톱으로 반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로막구리는 기존의 돌진하는 공격 방법을 바꿔서 상대가 먼저 공격하게 만들어 맞받아치거나 빈틈을 노리기 때문에 돌진 포켓몬이 아닌 정지 포켓몬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름도 가로막는 너구리라는 뜻을 가진 것 같고 기본 자세도 이렇게 두 팔을 교차하는 모습으로 된 것 같네요. 일굽스 청정 지역에서만 살 것 같은 지구제구리 계열이 이런 모습으로 된 것은 낯선 곳에 적응하다 보니 고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뭔가 안쓰러운 마음도 드네요. 이처럼 가라루폼 지구제구리 계열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콘셉트에 맞게 악타입이 추가돼서 악노말타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타입과 노말타입 모두 격투타입의 약점이 잡히기 때문에 가라루폼 지그재구리 계열은 격투 기술의 4배의 데미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공격하게 도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포켓몬이 격투 포켓몬이라면 깝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네요. 지그재구리와 직구리는 원래 특성 그대로 픽업과 못 보이지만 가로막구리로 진화하게 되면 특성이 바뀌어서 2판 4판 근성이 됩니다. 2판 4판은 반동 데미지를 받는 기술의 위력이 1.2배 강해지는 특성으로 반동 데미지 역시 1.2배 강해져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전략이 활용되며 근성은 상태 이상이 되면 공격이 올라가는 특성입니다. 아직 가로막거리가 배우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아 추가 정보가 있어야겠지만 블로킹이나 이런 특성들이 생겨난 것을 보면 기존의 빠른 스피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그재그리 계열 외에 또 다른 가라르폼 포켓몬도 공개됐는데 바로 가라르폼 또도가스입니다. 또도가스는 1세대에 등장한 독타입 포켓몬으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먹고 자라는 독가스 포켓몬인데요. 가라르 지방에서는 그 모습을 바꿔서 초록색 가스를 코스염과 눈썹으로 치장하고 영국을 모티브로 한 가라르 지방의 콘셉트를 반영한 듯 런던 스모그를 발생시킨 골장 굴뚝과 영국 신사가 중절모를 쓴 것 같은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서문 버전의 알로라 나시처럼 엽기적인 모습으로 재미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확실히 또도가스는 원래 이런 매력을 가진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가로막구리보다 충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또도가스와 마찬가지로 가라루폼 또도가스는 오염된 공기나 독가스를 영양분으로 삼지만 체내에 흡수된 공기와 가스에서 독소를 흡수한 다음 정화해서 정수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도가스는 착한 포켓몬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염 모양으로 얼굴에 붙어있는 독가스에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짙은 농도의 독가스가 되어 새어나오는 것이고 조금만 맡아도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돼서 포켓몬 배틀에서 최대의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뭔가 고장난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공기를 정화한다는 점 때문인지 독타입의 페어리 타입이 추가돼 독페어리 타입이 됐습니다. 독페어리 타입은 지금까지 없었던 타입 조합으로 이것을 또도가스가 가져갈 줄은 몰랐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한 페어리 타입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요정 같은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도가스가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좀 어색하네요. 마인맨 그랑블루랑 친구하면 되겠네요. 반면 또도가스의 진화전 포켓몬인 또가스의 가라르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문 버전에 등장했던 리전폼 포켓몬들은 대부분 진화체계에 있는 포켓몬들 모두 리전폼으로 만들었지만 라이츄, 텅구리, 나시의 리전폼처럼 진화전 포켓몬에 리전폼이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또도가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새로운 지방인 가라르 지방에서도 써문 버전의 알로라 지방처럼 리전폼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출 정보에서도 언급됐었는데요. 여기서는 지그재굴이나 또도가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파오리와 나옹의 리전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오리는 추가된 진화체계도 없는 잊혀진 포켓몬이라서 리전폼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나옹의 경우에는 알로라폼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리전폼이 등장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새로운 포켓몬인 모르페코도 공개됐습니다. 모르페코는 전기 악타입의 포켓몬으로 볼주머니에서 상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며, 전기를 만들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서 나무 열매 씨앗을 소중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먹는 것을 꺼내는 것 같네요. 진짜 귀엽네. 볼주머니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피카츄와 비슷한데요. 매 세대마다 피카츄의 계보를 잇는 전기지 포켓몬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르페코가 그 계보를 잇는 것 같습니다. 특성인 꼬르륵 스위치는 새롭게 생겨난 특성으로, 이 특성 때문에 모르페코는 1턴마다 모습을 바꾼다고 합니다. 모르페코는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에 의해 성질이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털색도 변하게 되며, 폼체인지를 하면 볼주머니에 비축해둔 에너지가 전기타입에서 악타입으로 변해서 악타입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모르페코가 배우는 특기 기술인 오라일은 배부른 모양일 때는 전기타입, 배고픈 모양일 때는 악타입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일은 기술 하나로 두 가지 타입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폼이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꽤 까다로울 것 같네요. 새로운 시스템인 포켓몬 잡도 소개됐습니다. 사람과 포켓몬이 함께 일하는 가라르 지방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대학들이 포켓몬의 도움을 받는 포켓몬 잡을 모집하고 나는데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곳에 포켓몬을 보내 의뢰를 달성하고 성장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포켓몬 잡의 내용은 다양하게 있으며, 이 중에는 특정 타입의 포켓몬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포켓몬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포켓몬 잡을 통해 포켓몬을 보내면 경험치, 기초 포인트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희귀한 도구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 때문에 포켓몬 잡을 엄청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포켓몬 잡의 의뢰는 포켓몬 센터에 있는 로토미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토미는 기존에 있던 PC에 로토무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썸문 버전의 로토무 도감이 히트를 쳤다고 생각했는지,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포켓몬 도감인 스마트 로토무 외에도 포켓몬 배틀에서 심판 혹은 중계를 보는 것 같은 로토무도 트레일러 영상에서 나온 적이 있어 전자제품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로토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소드실드 버전의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추가적인 충격적인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